분기별 순이익이 증가한다든지, 그죠? 맞잖아요. 분기별 순이익이 증가한다든지. 이게 잘할까요, 얘가? 잘할까요? 그잖아요. 305억, 156억, 271억. 작년보다 실적 개선되고, 71억, 10억, 69억, 82억, 120억. 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업해야 투자자가 수익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종목 사라고는 안 사고 뭐 사죠? 오늘도 또 난리치는 그죠? 이제 정리하는 테마 종목 끝나는 거 이제 아무튼 온통 난리가 난 부실이 그죠? 이런 거 사가지고 AD 테크놀로지, J 테크놀로지. 이런 거, 예? 샀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샀다가 이제 상장 폐지된다고 뭐35% 올랐어요? 이거 먹겠다고 또 그냥 적립매매하는데 깡통 나가지고 서로 깡통 난 사람끼리 아우성 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사요, 이거? 적립매매에서 상장 폐지가는 종목을 단타 친다고? 그나마 있는 돈도 깡통이야. 아휴, 왜 그러는지 몰라. 아, 이런 종목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서 묻으니까 알아서 가잖아요. 아, 묻어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그래. 바닥 잡고 슬슬 나가네. 또 이건 뭐 샀으면 사놓으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갈 자리가 전부 다 좋네. 가만히 들고 가면 좋잖아요. 이런 건안 사고, 좋은 종목은 안 사고, 가서 부실이 가서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지. 아유. 제가 분석해 주잖아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자, 너돈좀 보냐? 나돈안 벌면 나안 산다니까. 그죠? 돈 벌어요? 예, 네, 돈 벌잖아요. 영업가치, 수익가치. 그 다음에 뭐요? ROE,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야, 2,000억에서 2,800억. 자산가치도 커지고, 수익가치도 커지고, 성장가치도 커지고. 아, 이런 종목 사면 여러분이 깡통 납니까? 망합니까? 부실입니까? 그죠? 걱정 안 됩니까? 걱정 안 되잖아요. 저축해놨더니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이런 건안 삽니다. 그죠? 좋은 종목은 안 사고, 맨 가서 부실이 화려한 꽃만 좋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그 꽃은 다 독이 있는 꽃이야. 그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것은 부자 되는 가는 지름길이다. 부자 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부자 못 되는 종목을 자꾸 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샀다고 해서 뭐 망하는 거예요.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 어이, 좋은데, 정말. 어이, 또, 그죠? 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밀물, 썰물, 그죠?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가잖아요. 쭉 우상향 가니까 뭐요? 안 팔어. 간단하잖아요. 안 팔어. 야, 너 돈좀 버냐? 돈 벌지. 돈 버니까 안 파는 거예요. 에? 돈 버니까 안 팔잖아요. 작년에 179억, 재작년에 179억, 218억, 올해 벌써 3분기 만에 235억, 올해 또 실적이 또 개선돼. 62억, 62억, 53억, 92억, 85억. 돈잘 버네. 에이, 나는 안 팔어. 그죠? 가만 있어. 더전 비전은 팔아야 되나요? 안 팔어. 돈잘 봅니까? 에, 돈잘 벌어요. 무슨 뭐 매출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기업은 영업이익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영업이익이 본질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딴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깡통 안 나요. 505, 540억. 올해는 뭐 630억 낸대. 주가는 가든가요? 가지. 얼마나 갈까요? 모르지. 그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쭉 가잖아요. 주가는 흔들면서 가잖아요, 쭉. 아유, 나는 몰라. 그냥 간다니까. 계속 흔들면서. 이 사람 미쳤구나, 그죠? 미쳐도 가잖아요.
쭉 그냥 가잖아요. 안 팔어.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해. 전부 급등 나가는 거 매달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도 급등 먹어야 됩니다. 짜릿하잖아요. 대본에 뭐라 그러죠? 짜릿하대요. 짜릿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생각은 안 하죠.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부자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이데가 제가 여기서 사줬는데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한 번도 팔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아휴, 야, 진짜, 화난다, 화나. 이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가는데 지금 벌써 뭐요? 483%야. 아휴, 나는 483%? 100%도 못 먹습니다. 100%만 나가면 무서워서 다 팔아버립니다. 나100% 이상 수익 나신 분만 7번. 다 팔아버렸다. 그런 사람은 8번. 한번 눌러보시죠. 100% 이상을 먹어본 사람이 1000%도 먹고, 그죠? 2000%도 먹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해본 사람이 매일 단타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큰 수익을 내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100점을 맞아본 사람이 100점을 또 맞는 거지, 100점을 한 번도 못 맞아본 사람은 100점 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텐베거를 먹어본 사람이 텐베거를 먹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텐베거를 못 먹어본 사람은 텐베거 먹는 방법을 절대로 몰라요. 왜요? 그게 바로 노하우잖아요. 경험에 대한 노하우. 텐베거를 먹어본 사람이 텐베거를 먹을 수 있지, 텐베거 못 먹은 사람이 텐베거를 어떻게 먹어요? 이게 진정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100점을 맞아본 사람은 100점 맞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100점을 못 맞아본 사람은 100점 못 맞아요. 쉽게 안 돼요. 그죠? 100%를 먹어본 사람이 200%, 300%도 먹는 거예요. 100%를 못 먹어본 사람은 100% 넘어가면 무서워서 갖고 가지도 못해요. 다 자르죠. 100% 올라가면 벌써 두려워서 사지도 못해요. 아유, 전문가님. 예. 네. 100%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못 샀습니다. 자, KG바텍 저렇게 나가는데? KG바텍 이거 지금 80몇 프로 나가는데? 이거 여기서 살수 있어요? 여기서 살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본 사람이 100점 맞는 걸 안다니까요. 100% 먹어본 사람이 1000%도 먹고 2000%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목 들고 하는데 어떻게 100%를 먹어요? 텐베거를 먹어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경험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란 내가 수익을 내보니까, 아하,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들고 가니까 100%가 나고 200%가 300%가 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안 배우니까 매일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두려워서 잘라버리고 뭐 해서 못 먹는 거예요. 큰 수익은 평생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틀리던가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정석으로 갈때 수백 프로도 먹는 거예요. 왜 템플턴이 그러면 이런 걸 사주면서도 더 사라? 여기서 사서, 여기서 왜더 사라고 그럴까? 아이, 전문가님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본에 잘라야 되잖아요. 아이, 수익 챙겨야 되잖아요. 잘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사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죠? 우리 유리원들이 왜 여기서 더 샀을까요? 에이,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잘라야지. 이걸 안 자르다가 쭉 떨어지면 수익 난거다 까먹는데. 그러니까 크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맨날 잔챙이만 먹는 거예요. 잔챙이. 수익을 크게 먹는 방법은 이걸 들고 갈수 있을 때, 용기와 배짱을 들고 갔을 때, 아까 인내와 배짱님처럼 인내와 배짱을 가지고 갈때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죠.
나는 안 팔어. 니네나 팔아라. 좋은 종목인데 못 팔지 내가. 들고 갔더니 알아서 수익을 점점 주네. 아이고, 그래? 나는 팔아. 너 팔았냐? 안 팔았어. 이게 바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맨날 있죠. 잔챙이 먹다가 끝나는 거. 오늘도 어디 가서 급등주 안 주나? 그죠? 급등도 먹으려고 아우성치. 가만히 있으면요.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벌써 사세요. 가만히 들고 가세요. 더 사세요. 더 샀습니다. 아유,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아, 오늘 몇 프로 먹, 5% 먹었습니다. 몇 프로 먹었어. 매일 그냥 5% 먹어, 3% 먹었니, 뭐, 그저 7% 먹었니. 이렇게 들고 갔어. 그래서 80 몇 프로를 먹었느니, 이렇게 나와야지. 돈이 되는 거지. 맨날 그몇 프로 먹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 그러니까 여기 가면 다 도망가지, 뭐. 이걸 살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나못 사요. 너무 올랐잖아요. 아이, 여기서 사도 너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살수 있다면, 이 기업을 보고서 여기서 살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수가 되는 거죠. 왜 템플턴은 여기서 사고, 여러분은 못 살까? 차이가 뭘까? 그죠? 템플턴은 여기서 과감하게 추천해서 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왜못 살까? 바닥에서 너무 올랐어. 100% 가면 무서워. 조정 들어올까 봐. 그죠? 얼마예요? 81%. 아이고, 요것만 40%만.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내가 못 샀어요. 아, 주도주로 간다니까. 그러면 주도주요? 저 꼭대기 가면 이제 그때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서 쫓아가서 삽니다. 그죠? 쫓아가서 사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줬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사요. 좋은 종목입니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 샀거든요. 가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떨어졌어. 올라갈 때또 사고, 박스권에 또 사고, 또 박스권에 또 사고, 또 박스권에 또 사고, 또 박스권에 올라갈 때또 사고. 샀어요. 여기 가서 산다니까. 이렇게 갈때 사라고 그렇게 좋은 종목입니다. 돈을 잘 법니다. 더 사야 됩니다. 죽어도 안 사. 여기에서 딱 사요.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아, 전문가님, 나 죽겠어. 떨어져서 저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자로만 안 되는 거예요. 템플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 가서 사는 것은 바보잖아요. 깎아주는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나요? 여기서는 죽어도 안 사요. 이런 데서는. 어디 가서 사요? 여기 가서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사지. 저놈이 나만 빼놓고 도망가네. 내가 뭐, 안 되지. 날 빼놓고 어딜 도망가. 내가 쫓아가서 사야지. 딱 샀더니, 그다음부터는 무너져. 사라고 할땐 죽어도 안 사. 그죠? 참 재밌죠? 주가가 봐봐요. 또 그러잖아요. 개미들은. 참,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개미들은 그냥 죽어라 사, 죽어라. 또 올라가. 그럼 죽어라 팔아, 팔아. 올라가면 팔고 간다. 떨어지면 더 산다. 그죠? 이상해. 올라가면 도망가느라 바쁘고,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도망가고, 떨어지면 더 사고. 평생을 해서 돈을 벌수 있냐? 거꾸로만 가는데, 아유, 개인들 정말 불쌍한, 그래서 불개미라고 그러나 봐. 기관 외국인이 사주면 같이 사주고, 떨어지면 같이 안 사고, 떨어지면 더 사서 더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으덕 터지고, 그죠? 올라가는 건 죽어라 또 얼른 잘라가지고, 그나마 또 놓칠까봐 잘라버리고. 싫으니까 맨날 개인들은 그냥 으덕 터지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그냥 밥으로 생각하고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야, 니네들 장난치지 마. 내가 아주 그냥 원수 갚아버릴 테니까. 그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난안 팔어. 그죠? 안 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외국인도, 기관도. 지네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죠? 그걸 안 하죠. 제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야 된다. 에휴, 그냥 어떡하냐.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도 그건 안 하고 질 수 있는 방법만 따라다니니까. 그죠? 지는 길로만 가요. 아, 삼양식품 사서 뭐 지금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이? 예? 그죠? 삼양식품 사서 지금 잘못됐나요? 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하거나 말거나, 그냥 조정하거나 말거나, 아, 조정해서 떨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더 사면 되지. 가려고 그러면 더 사면 되지. 그러니까 수익은 점점 커지고 주식수는 늘어나고 돈은 커지는데 뭐 맨날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뭐 이경 났다고 잘라주고 전문가들은 그죠? 전문가들은 이경 났다고 다 잘라줘. 뭐 이경 났다고 그게 더 많이 벌어줬대요? 가만히 있어. 올라왔어 떨어졌냐 더 사. 올라갔냐 떨어졌냐 더 사. 그러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더 커졌지. 주식수는 늘어났지. 돈은 커졌지. 다 잘라가지고 무슨 이경 나서 다 돈 벌어줬대. 이경라서 자르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자, 이경라서 조정 들어올 거니까 자르세요. 그게 돈 벌었을까요? 아, 조정 들어와? 알았어. 내가 기다렸다 더 사지 뭐. 더 사지 뭐. 더 사지 뭐. 더 사지. 여러분이 돈이 더 커진 거잖아요. 아유, 많이 벌었어. 이제 그만 먹을래. 그만 먹으면 되잖아요. 난 더 들고 갈 거야. 5년 들고 갈 거야. 어, 떨어졌어. 안 사. 그럼 여기 또 죽어라서 개인들이 사잖아요. 개미들이 떨어지면 죽어라 사잖아요. 올라가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반대로. 야, 개미들하고 난 반대로 할래. 역발상이다. 떨어지면 안 사. 올라가면 산다. 올라가면 산다. 떨어지면 안 사. 올라가면 산다. 부자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꾸로만 하더라. 수많은 개인 투자들은 거꾸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잊어야 될 걸 잊어야 되는데, 잊어야 될 건 안 잊고, 그죠? 돈 먹겠다고 떨어지면 더 사고, 본전 찾아야 된다고. 올라가면 죽어도 못 되고, 아유,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해. 두려움에 다 팔아버리고. 그게 뭐죠? 시장이라는. 여러분과 두려움과 공포를 버릴 때 돈은 커진다. 어, 그렇습니까? 예.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지 재무제표가 좋은지 분기별 이익이 성장하는지 그죠? 부채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투자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하고 뭐만 보는 거죠? 차트가 캔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격이 어쩌고 저쩌고 보조지표가 어떻게 돼서 뭐 팔아야 된다는 등 이게 더 맞을까요? 보조지표 저도 깔까요? 유료방송이 하는 보조지표? 와, 60일 올라탔네. 좋네. 60일을 안 깨고 가네. 오, 고맙다, 얘야. 난 더 살래. 박스권이다, 더 살래.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0.1%의 천재가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트렌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현재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성장을 거듭하는 업황을 찾아내고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위해서 여러분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다. 어, 뭔 종목이야? 아까 효성 ATX, 4차 산업의 뭐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돈 봅니까? 태양광 했다가 망한 기업이 웅진 에너지. 아이고. 아이고, 제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먹겠다고,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또 아주 그냥 박살 났습니다. 윤석금 회장이 주식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극동건설을 산 거하고 웅진 에너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잘 버는 웅진 코웨이만 들고 갔어도 물장사만 잘했어도 괜찮은데 갑자기 물장사를 하다가 그죠? 건설을 한다고 건설 가고 태양광 한다고 태양광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상사만 잘했으면 지금도 괜찮죠.
그죠? 이게 뭔 종목이에요? 태양광. 얘가 돈을 맨날 감자하고 증자하고 맨날 아주 돈 잡아먹는 회사. 결국 그래서 힘들었죠. 또 압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 메디프론 아까 얘기했죠.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로 엄청난 수익 줄 거. 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유료원들한테는 분산의 원칙에 어긋난 종목이다. 매수하지 말아라. 여차하면 종이 팔고 도망가는 대주주가 지분이 너무 작다. 이 기업이 좋다면 이렇게 팔아먹어서는 안 되죠. 이 기업이 진짜 좋다면 대주주가 그렇게 팔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템플턴이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분을 다 팔아먹고 쬐끔 남길까요? 폰만 사장이 될까요? 이런 걸 여러분이 분석해 보실 때, 아, 쟤는 올라가도 내살 종목이 아니네. 금방 여러분이 알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거안 하고 또뭐 인터넷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뭐 기술이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 뭐 날라가서 이거 뭐 10배 가고 1000배 가는 종목이라고. 다 10배 가는 종목이래. 다 1000배 가는 종목, 5000% 가는 종목. 그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있남? 없잖아요. 1000%, 5000% 갈 때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도 못 들고 가는데. 100%도 못 들고 가는데 수두룩 빡빡한데. 그런데 다 전문가들이 뭐예요? 다뭐 10배 가는 종목이래. 뭐1000% 가는 종목이고 뭐5000% 가는 종목이래. 아유, 난 내가 그럼 부자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걸 알면 자기가 사서 부자 되지 뭐 전문가를 해요. 그냥 그만두지. 내가 사서 그냥 떼부자 되고 말지. 그걸 뭐라 추천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잘못 말하는 건가요? 또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자기가 사서 부자가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뭘 남을 줘. 내가 있는 재산 없는 데다 갖다 그냥 갖다 몰빵을 해버리죠. 아는데 10배 갈 종목을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내가 좋은 종목을 사서 과연 10배 갈 때까지 들고 갈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냥 5000% 간 종목 맨 그냥 맨 그런 얘기만 해요. 신라젠 얼마 간다? 30만 원 간다? 뭐, 이 종목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아, 대주주가 다 팔고 도망가는데도 끝끝내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대주주가 왜 팔고? 자기가 자기 기술을 알면 대주주가 종이를 왜 팔아요? 주식을 왜 파냐고요? 안 팔아야 정상이죠. 그죠? 내가 더 부자 될게 뻔한데 주식을 팝니까? 대주주가 팔고 도망간다는 건이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리장사하다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뭐 기관이 사고 외국인 사고 뭐이 기술이 어떻게 돼서 뭐 아예 다 소용없어. 못 믿어. 그죠? 못 믿죠. 믿을 수 있는 것은 대주주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솔선수범으로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템플턴이 자기 조카, 친척, 동생, 그죠? 예? 아들, 주식을 추천할 정도면 부실 기업을 추천할까요? 망하라고 그럴까요? 좋은 종목을 추천하겠죠. 들고 가면 부자가 될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겠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정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정석으로 가셔라. 뭐, 내일 당장 뭐, 3000% 갈 종목, 10배 갈 주식을 추천한다. 아, 10배 갈 주식은 자기가 사면 떼부자 되는데 뭘 남한테 추천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기업의 수익이 커지고, 수익 가치가 커지고, 성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멀리 갈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담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10배, 20배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가 정석이지. 미리 10배 갈 주식을 안다면 그 사람은 신이지. 그죠? 미리 미래를 볼수 있는 신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믿지 말고 좋은 종목을 사서 내가 끝까지 동업해 보겠다. 그러면 10배도 20배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내일 당장 어떻게 갑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 되라. 기업의 가치를 보면 주가가 보인다. 얼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데 사서 더 사세요. 더 사요. 예. 돈을 잘 벌어요. 그래요? 사람이니 잘 보나? 아니, 빚도 없어요. 무차익 경영입니다. 들고 갔더니 좋은 일 벌립니다.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꾸준히 갑니다. 아니, 얘가 뭐냐? 60일을 계속 우상향하면서 얘들아, 나 간다. 따라올래? 돈잘 벌어?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돈못 벌면 안 사. 야, 150 벌었어. 매출액도 증가하네. 영업 155, 189, 221억. ROE는 뭐예요? 4.59, 20.1, 26.84. 아, 전부 커지기만 하네. 퍼는 뭐예요? 68, 11, 11. 저평가네. PBR 3.16, 2.36, 3.66. 주당 EPS 310원, 1500원, 2370원. 야,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 나는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도 주가 가잖아요. 비나 빚이 있나 보자. 빚쟁이 회사인가? 아니, 보니까 차입금이 없네.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이런 기업이 다 있어. 자본금을 봤더니 58억이 4년 동안 이상한 짓도 안 해. PW 발행, 뭐, CW 발행, 무슨, 뭐, 그저 제3자 배당 유상증자, 하나도 안 해. 돈을 너무 잘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알아서 가는 거지. 알아서. 나 간다. 따라올래? 따라오니까 알아서 돈을 나눠주잖아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가라.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은 빚쟁이 회사에 살 겁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수많은 부실 종목을 사서 장렬하게 전사할 겁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주식에 동업, 그럼 너는 부자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 그죠?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죠. 일로, 여기서 배당 받으러 가자. 그럴까요? 아, 배당 5% 넘어. 우리 배당 받으러 갑시다. 사요? 사. 아, 떨어졌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떨어졌는데 팔까요? 들고 가요. 좋은 일 벌어질 거예요. 또 사. 또 사요? 전고점 돌파하는데 또 사지. 아, 전고점 돌파하는데 또 사자고. 또 사요? 사. 진짜요? 사.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때 또 7월 달에 또 일본 맥주가 뭐 지금 0%래, 0%. 아무도 한국 사람이 안 써줬고, 아니, 일본 맥주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이트즐로 가면 요즘 인기가 있어갖고, 아들 녀석이. 너 맥주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하냐? 아이, 애들이 맥주 마시는데요. 아유, 우리 아이는 지금 맥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술을 안 마셔. 자신의 원칙이 있으니까 안 마시겠죠, 그죠? 야, 그런 게 뭐예요? 하이트즐로. 진짜 잘 나가나? 진짜 잘 가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수익이? 팔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기업이 가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이것이 뭐다? 종목을 고르는 눈이다. 종목을 고르는 눈이다. 이런 건안 삽니다. 어러지? 급등상한가. 오늘 종목은 급등상한가 누가? 이건 우리가 산 거예요. 롱투 코리아. 그죠? 어우, 상. 기분은 좋죠, 그죠? 예.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부실에 가서. 참. 저게 또 나가네, 저게. 아이씨. 대창. 대창. 이거 왜 그래요? 전문가님, 이거. 제가 얘기. 아, 그래핑 기술이래. 그래핑. 그동안에 못 가더니 한 방에 그냥 가버리네. 뭐, 메디, 뭐, 메디. 뭐, 짐 로저스 같은 메디 플란트? 얘도 뭐, 맨 맞나? 맞네? 메디 플란트가 아니라 뭐였었죠? 아, 까먹었네. 뭐예요? 그래서 그래핑 기술, 가 있는 거. 맞나? 모르겠다. 나노메딕스. 아이, 참. 감사합니다. 나노메딕스. 돈 봅니까? 돈못 보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대창은 돈을 벌지만 얘는 돈을 현재 못 벌어요. 우리는 안 간다. 돈 봅니까? 에이, 안 사. 적자투성인데 뭐. 다른 사람이나 사라 그러고 우린 가지 맙시다. 대창은 어떤가요? 황봉동, 그죠? 대창은 얘 훨씬 낫네, 그죠? 이렇게 한 번씩 들고 있으면 멋있는 일을 벌려주잖아요. 그래핀 기술이다. 사보실래요? 제가 그나마 대창이 제일 낫다. 가볍게 담아보는 건 이런 건 괜찮다. 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알아야. 제발 부실 종목 만지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갔을 때, 아유, 전문가님 저거 어떻게 되는 거요? 아니, 이게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너돈 버냐? 돈 버냐? 아, 신용은 또 이렇게 많아. 아유, 이놈의 신용이 장난 아니네. 신용. 아휴, 개미들이 그냥 바글바글바글하네. 왜 이렇게 신용 많아? 또 대차거래까지 공매도 치려고 아주 작정했구만. 왜 그러냐? 돈잘 보내요? 미스터 블루, 돈잘 보내? 야, 점점 좋아지는데?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좋더라. 돈을 잘 번다. 36억, 40억, 113억. 어닝 서프라이즈 냈네? 더 좋은 일이 벌었니? 작년 13억 벌었는데 올해 94억. 얼마나 잘 벌어요? 그럼 당연히 유보율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ROE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수익가치, 영업이익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가치가 커지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들고 가도 어때요? 이게 뭐 나쁜 짓 하나요? 야, 나 나쁜 짓 하나 좀 보자. 나쁜 짓. 나쁜 짓 하나? 아이고, 뭐야, 뭐 대출도 별로 없네. 자본금 보니까 뭐요? 24억이 그대로 있네. 오. 돈도 잘 벌어. 영업상 현금으로도 좋아. 나안 팔어. 그럼 들고 가면 되죠. 그죠? 나안 팔어. 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네? 난안 팝니다. 알아서 오세요. 그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주가가, 그죠? 기업이 돈을 버는 한더 가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지. 왜요? 시장이 가는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팔면 어떻게 해요? 돈이 커지겠죠.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이다. 정석으로 가는 길. 네 번째. 그죠?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를, 예. 네.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라. 종목 진단은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게 금감원에서 못하게 한다고, 무료방송에서. 그죠? 잘 보는 게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라. 그래, 여러분이 그걸 방지해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자신이 투자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자주 회상해보고, 과거에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아이, 전문가님, 그 얘기하지 마. 열받아. 왜요? 아, 내가 돈을 너무 까먹어서 그 종목 얘기만 하면요.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대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종목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쟁이들도, 그죠? 기사들도 뭐를 해요?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바둑을 두고 나오면 반드시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는지 다음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안 해. 얘기만 하면 싫어해. 전문가님 그 종목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종목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뚜껑이 열릴락 말락 그러는데 자꾸만 그 종목 얘기하네. 여러분이 그것을 깨우칠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는 투자가 되면 자신에게 자는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죠? 수익보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투자가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길 싫어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유, 머리 아프게 왜 생각을 합니까? 단순하게 살랍니다, 나는. 그죠? 투자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그런데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머리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돈 잃어도 괜찮나요? 언제나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어있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여야 된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허다하다는 생각이 저는 볼 수밖에 없죠. 좋은 종목으로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고쳐야 한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포트가 잘 분산된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보는 순간 수익이 안난 종목에 누워 눈이 가게 되고 수익 난 종목 올라가고 있는 추세 상승 종목인데도 조정이 무서워서 그나마 수익 깎아 먹을까 봐 그놈은 댕강 잘라버리고 그죠?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은 금방 반등할 것 같으니까 잘 올라가는 종목 잘 나가는 종목 싹둑 잘라다가 못 가는 종목을 더 사서 빨리 본전 찾겠다고 더 삽니다. 그런데 주가는 묘하게도 하락 추세인 종목은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려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거든요.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자르지 않고, 내려가는 종목을 잘라다가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야 손실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다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니까 수익이 더안 나는 거예요. 추세 상승하는 종목은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추세 하락하는 종목은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락하는 종목을 안 사고, 올라간 종목을 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님 올라가는 건 무섭잖아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요. 손실이 더 크는데요. 이 생각만 하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을 보면, 올라갈 때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안 사고 올라갈 때 사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좌를 복수 계좌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검증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내가 100만 원씩 담아서 이쪽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고 이쪽에는 떨어지는 종목을 한번 사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본전 찾으려고 떨어지면 더 사보고 쟤는 그죠? 양쪽에 100만 원씩 담아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수익이 많이 나는지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검증. 사람들은 검증을 안 해보려고 그래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100%인 줄 알아요. 전문가가 그걸 다 맞춘다면 전문가는 신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일원이 코롱 티슈, 일본 기술 수출한다고 투자해. 뭐, 이게 뭐, 그 임상이 어떻게 돼서 뭐, 그죠? 예, 4월달 한 달간에 204%를 사, 근데 이제 3, 그죠? 아, 개인들 다 이제 아픔을. 기술 수출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돼도 코롱이 뭐, 얼마를 보유하고, 뭐, 코롱 생명과학이 얼마를 보유해서 뭐, 그걸 추천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유리원도 지금, 아유,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왜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돈이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수천만 원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전문가가 추천하고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참, 여기다 갖다 몰빵했더니, 5천만 원을 담아놨더니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그죠? 돈만 그냥 벌어다가 갖다 떡 싸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가 뭐 여러분이 돈 벌어줍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다 100%래. 그리고 그냥 갖다 질러요. 글쎄, 저거 뭐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의심이 가는데, 100만 원만 담아보지, 일단.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은 일에 돈을 벌고 있네? 그러면 뭐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가면 사라고 그랬잖아요. 시초가도 돌파하는 나가는 사야 된다. 신규 상장 종목 기본이 뭐예요? 투자 원칙이 시초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시초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돌파도 못하다가 여기서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리막길을 가잖아요.
아유, 추세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초가 빨리 잘라야지. 댕강 잘랐으면 아무 이상 없었죠. 그런데 뭐 이게 또 나간다고 일본에 수출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소설을 딱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갖다 그냥 있는 대로 질렀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있는 대로 질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100만 원만 사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더 사고요. 안 되면 안 사지요,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냥 여기다가 있는 대로 그냥 5천만 갖다 확 질러놓고 나서. 천무관이 어떻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없어요. 글쎄요, 100만 원 담아보고요. 더 가면, 요즘에 또 뭐, 그죠? 신규 상장 종목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노터스?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 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위험하다고 그랬죠. 시초가를 떨어지는 종목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단기는 몰라도 장기는 절대로 안 된다. 또뭐 있었어요? 키움바이오. 또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 쓰고 있죠. 차, 그냥. 에휴, 잘라라. 에휴, 떨어졌다. 끝났다. 또 뭐가 나갔어요? 센트럴. 모텔.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갈 땐 가다가 꺾으면 추세를 꺾으면 그냥 잘라버려. 댕강 잘라버려라. 싹둑. 쫙. 다 똑같잖아요. 아까 세화 IMC. 시초가를 떨어지고 도망가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죽어라 들고 전문가님 플랜티네. 예? 이거 이런 거 이런 천기 누설을 막 해도 못 알아듣죠. 우리 유리 언니 여기서 2016년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사장님 만나가지고 또 들였다 뭐 사장님이 이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또 소설을 쓰니까 여기다 갖다 몰빵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시초가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갔으면 깨고 내려올 때 빨리 날렸어야지. 여기서 네 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네 번을 물타기를 했대요. 네 번.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제 물타기 했는지는 몰라요. 네 번에 걸쳐 물타기 했는데 2016년에 제 방에 왔어요. 1월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55%. 아니,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안 배울 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끔찍해. 10년 동안 들고 왔대. 사장님이 하도 기술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완전히 멍들은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기업 설명회 할때 쫓아가서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뭘 믿어요? 떨어지는데 잘라야지. 돈잘 버냐? 돈못 벌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을 잘못 벌었어요. 부실 기업은 아닌데 돈을 잘못 벌으니까. 그렇게 못 갔어요. 아이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죠. 얘는 뭐죠? 네이처셀도 뭐, 하, 이 기업이 뭐 기술이 어떻게 돼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을 뭐 그죠? 주사를 놓으면 다 낫고 뭐 이게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30만 원 간다는 말에 몰빵했어. 1억을 몰빵했대요. 어디서? 요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딱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가나보다. 엄청나게 이게 30만 원 가나보다. 30만 원이 뭐야? 그다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작전 세력 들어갔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딱 발표하니까 아주 박살 내버렸죠. 에휴, 기술엔 전문가도 아니고 뉴스와 기업의 재무 분석 내용을 읽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아,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전부 틀렸냐? 버핏도 모르는 기술에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모르는 기술에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기업을 위해서 장기간 인내하면 10배가 상승하는 수익을 누리죠. 큰 수익은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10배 가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무슨 당장 갈 1000% 갈 종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나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방법이에요. 좋은 기업은 이렇게 들고 갈때 10배가 가는 거예요. 몇 배로 갔을까요? 보령제약, 야, 그 괜찮은 기업인가? 보령제약이 괜찮은 기업인가? 아, 2009년부터 그냥 들고 왔는데 돈을 장난 아니게 벌어주네. 1000% 갔겠지, 뭐. 그죠? 우와. 1100%. 1000만 원이 1억 천을 벌어줬네. 아휴, 나이 종목 안 살래?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은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갖고 왔을 때 부자 되는 거. 아유, 나는 5천만 원, 이런 종목에다 5천만 원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 버는 기업에다 5천만 원 담으면 안 되냐고요. 꼭 이런 데 가서 5천만 원 담죠. 그죠? 어떤 거예요? 여기다 5천만 원 담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돈잘 버는 기업에다 5천만 원 담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가죠. 아무 걱정도 없이 돈 벌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나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죠, 고형도 봐봐요. 참, 2005년 사가지고 지금까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추세가 우상승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동업하면 3000%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이런 건다 발로 차버리고요. 무슨 종목 하나만도 이래야 돼. 그죠? 종목 하나만요. 나 1억 들고 있습니다. 투자합니다. 여기다가 1000만 원. 보령제약에다 1000만 원. 삼성전자에다 1000만 원. 여기다 1000만 원. 5000만 원. 10종목만 딱 사면 되잖아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 3000%가 보령제약에 1100%니까 1000만 원이 1억 1000 벌어지고. 그죠? 10년 만에. 고형은 3000% 갔으니까, 어이, 그럼 뭐요? 1억이, 아니, 뭐요? 1000만 원이 3억을 벌어주고. 야, 얼마나 좋아. 삼성전자 얼마 벌어졌어요? 400 몇 프로니까, 10년 동안. 그400몇 프로면 1000만 원이 4000만 원 벌어주고. 삼양식품 또 샀더니, 460%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삼양식품 10년 동안. 그럼 어디, 거기다가 샀더니, 1000만 원이 4600만 원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는 5천만 원 벌어주고, 어떤 거는 3억을 벌어주고, 이게 뭐예요? 포트를 짜서 들고 갔더니, 정말 돈을 벌어서 편안한 투자를 하더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우리 방만 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투자 방법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잘 알맞는 방법을 택해서 가면, 그것이 진정한 자기 투자 철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당장 우리 유료원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그죠? 더전 비전 얼마 들고 갔어요? 지금 500%가 들고 갔잖아요. 안 팔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가는 늘 흔든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해서 삼양식품을 사서 5년 전에 2009년 사서 우지 파동이 나고 난리 났을 때 여러분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5배가 갔어요. 여기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더 많이 먹었죠. 자르겠습니다. 그럼 잘라도 되죠. 다시 내려오면 또 사도 되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까 가치 투자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죠? 예, 중소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그다음에 대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정시 투자와 거치 투자, 개인 투자자의 포트 비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포트를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면 조금 사면 더 오르고 많이 산 종목은 못 간다는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내 종목은 안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난 조금 산 거는 잘 가고 못 가, 뭐 그죠? 조금 산 거는 되게 잘 가고 많이 산 종목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버리고 동일 비중으로 가면 어떻게 그런 일이 없어지죠. 나는 저거 조금만 살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얘기하는 바람에 더 샀습니다. 그럼 동일 비중일 때는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조금 사서 안 가고 많이 사서 안 가고 조금 산 종목은 잘 간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동일 비중을 샀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죠? 다섯 번째 하기 전에, 그죠?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많이, 어디 8시 40분부터 갔으니까 노래를 들려드리고요. 1시부터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조금은 좀, 예. 혼자 너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은 쉬면서 같이 가시자고요. 오전, 오늘은 오후, 예, 언제까지? 오후, 3시 반까지 할 거니까. 자, 저는 뭐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어제는 뭐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5,880명인가요? 금요일 저녁에는 또 이렇게 시간이 나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녁 방송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못 하고요. 금요일만 쉬니까 금요일 날은 유료 무료 회원들한테 종목 진단도 해주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니다. 유튜브 가입자들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강의를 듣다가 제 방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전문가님, 아유, 나는 우리 동생이 추천했어요. 강의를 들어보고, 아, 믿음이 가서 저 동생이 가서 꼭 가서 강의 듣고 와서 주식 투자하라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무료 종목 진단을 지금 못하니까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예, 자기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라. 그러면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그죠? 평생 직업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죠. 강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 반,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저녁 강의까지. 금요일만 없죠. 토요일은 물론 이제 장이 안 열리니까 없고요. 일요일 날은 저녁에 다음 날 월요일 직장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 강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주도주 찾는 법, 그죠? 이게 이제 조건이 그겁니다. 기본, 주식의 기초,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투자의 심리적 분석. 이게 제가 어디 있는데, 자세한 것을 정리한 것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다 해놨는데요.